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25곳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영국 켄트에 위치한 플러클리 빌리지입니다. 악명 높고 공포스러운 영국의 플러클리 마을의 구석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유령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유령 사냥꾼들이 유령 사냥을 한다고 하네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요, 멕시코에 위치한 인형섬입니다. 운하 중 한 곳에서 어린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후 줄리앙 산타나 바라라는 사람은 부서지고 몸이 분리된 인형들을 멕시코 시티 근처 자신의 섬 이곳저곳에 철에 매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섬 악한 기운을 떨쳐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섬뜩한 장면을 연출한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일본의 하시마섬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탄광마을인 하시마섬은 석유 발견 이후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텅 빈 무서운 섬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모은다고 합니다. 일제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여기서 학대를 받으며 많이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그런 장소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런던타워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지 않는 각종 유령이 살고 있는 본거지라고도 합니다. 지난날 이곳에서 행해진 참수형, 교수형, 고문이 숨어났던 것을 생각해본다면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창문에서 피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양귀비꽃에 의해 만들어진 강은 더욱 성을 으스스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가장 자주 목격되는 귀신은 삼촌 리처드 3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왕자들과 앤 볼린, 그리고 출몰시 이상한 향수 냄새를 풍긴다는 흰옷 여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유령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리투아니아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원래는 성스러운 평화와 사랑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인 장소가 십자가 장식으로 인하여 의도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 눈으로 보면 소름 끼치는 장면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일본 아오키카라 숲입니다. 일본 후지산 북부에 위치한 자살숲이라고 하고요, 1년마다 100명 정도가 자살해왔다고 해요. 심지어 지구상 어떤 곳보다도 발견되지 않은 시체가 아직 많다고 합니다. 전통 속 고대 일본 악마와 연결됐다는 그런 장소고요, 한번 길을 잃으면 되찾지 못하고 다시는 살아서 걸어날 수 없다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가까워서 인기가 높은 관광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페르시안 카타콤입니다. 사랑의 도시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6만 명의 뼈로 꾸며지고 뱀처럼 이어진 무서운 거대한 무덤이랍니다. 뼈로 이루어진 무덤이라 참 등골이 오싹하네요, 여러분들.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체르노빌의 프라파타야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아시죠? 그 사고로 인해서 버려진 마을입니다. 그 원전하고 원전 중심부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던 마을이라 피해가 더 막심했는데, 1968년 이후로 방사능 위험 지역으로 사람의 접근이 차단돼서 관리가 안 된 무성한 숲과 버려진 시설에 의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소라고도 하네요. 지금은 그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내려가서 일부 구간만 관광객들에 의해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SX의 볼리 렉토리입니다. 볼리 사제관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유명한 18세기 유령 사냥꾼 해리 프레이스의 업적에서 나왔답니다. 그는 1929년 신문에 유령 수녀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이후 이 사건에 합류했으며, 그 조사로 이 사제관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출몰하는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은 1939년 화재로 파괴되었으나 여전히 무서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되며 유령 사냥꾼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이태리 포베글리아 섬입니다.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에 수많았던 전염병,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엄청나게 묻어졌다고 하는 섬이고요. 귀신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병원 같은 건물로 인해 한층 더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겁이 많긴 하지만 이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방콕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오래된 나무 철길입니다. 타일랜드 죽음의 철로라고 불리고요. 오늘날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지만 건설 당시 수천 명의 인구가 죽은 무서운 장소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랭커셔 펜들 언덕입니다. 랭커셔 페나이느 펜들 리치 컨트리는 어둡고 음침한 펜들 언덕이 내다보는 곳으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무서운 마녀 재판, 펜드르 마녀들 사건이 벌어진 인근이라고 합니다. 1612년 랭카스터 성에서 마녀라고 생각되던 10명의 목을 매달았는데 그 유령이 지역에 나타난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될 장소는요, 미국 캔사스의 스털 공동묘지입니다. 아주 초라한 작은 공동묘지지만 셀 수 없는 숫자의 광신도가 참수당한 곳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시베리아의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구멍이라고 하고요. 2004년에 영원히 폐쇄되어 버려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뉴욕 월라드 정신병원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했던 정신병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월라드 정신병원이고요. 역사 속에서 버려진 후로 유령이 출몰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 부지 이름 없는 묘에 묻혔고 그로 인해 유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뉴올린즈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 재즈랜드입니다. 2012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뉴올린즈의 대부분의 명지가 파괴되었다는데요, 그중 한때 쾌활했던 재즈랜드가 슬프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모습을 황량하게 담고 있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일본 걸리버 왕국 파크입니다. 1997년에 개장하여 2001년 1월에 문을 닫은 걸리버 공원. 실제적으로 돈만 잡아먹는 오명을 쓰고 누워있는 커다란 걸리버상이 버려진 공원을 섬뜩하게 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은 철수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섬뜩한 공원이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벨기에 미란다 대저택입니다. 1992년에 버려진 프랑스 캐슬. 귀신이 나와서 유령 사냥꾼들의 주요 방문지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은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보존을 시켜가지고 관광지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카나리 아일랜드의 SS 아메리카호의 잔해입니다. 이 배는요, 타이타닉 다음으로 불운이 따랐던 배라고 하는데요, 캐리비안 해안 강한 파도에 의해 완전히 자초되기 전 이미 수차례 자초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강한 해류로 인해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04년 이후 서서히 바다로 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중국의 아틀란티스 스청시티입니다. 침수된 이 도시는 1339년 전에 존재했던 도시로 추정이 되며 중국의 한 주에 속했던 것이라고 하고요, 이 수중도시는 1959년 강의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 생긴 칭다오 호수에 수몰되었다고 하고요, 으스스하고 섬뜩한 이곳은 유명한 스쿠버 다이빙 명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영국 시랜드의 레드샌드 바다 요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과 가족을 위해 건설된 요새고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이 요새는 아직까지 으스스한 모습으로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이스턴 주립 교도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감옥이고요, 142년이라는 역사 동안 은행 강도인 윌리 셔튼과 알 카포네를 포함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수를 이 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하고요, 지금은 보게 됐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주 으스스한 무서운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이태리 시면의 예수상입니다.
바다 밑에 존재하는 애수의 동상이고요. 침몰한 배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바닷가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고요. 이탈리아 수영인이자 다이버인 사람을 추모하고자 이탈리아 반도 근처에 1947년 바다에 가라앉힌 동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스쿠버 중 사망한 근처에 내려놨다고 하고요. 동상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은 평화와 다이버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보면 아주 으스스하다고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도미노 설탕 공장입니다. 1856년에 세워진 도미노 슈가 팩토리는요, 회사 확장 후 오랫동안 버려진 공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부분 지역 주민의 거주지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요, 미시간 중앙역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긴 철길을 가진 역이고요. 아직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어둑어둑하고 아주 우울한 장소라고 합니다. 과감한 사진가들의 유명 명소라고 하네요. 자, 이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25곳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